After you read A입니다. 예, 맨이 뭐라 그래요? I grow vegetables on my small grow. On my small grow다. 농장이 farm 하면 되겠죠, 뭐. I grow vegetables on my small farm. 첫 문장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죠? I'm grow 하는 사람이다. Vegetables on my small farm. So, I am a. So, I'm a farmer란 말이죠. Farmer는 farmer인데, 뭐 하는 farmer예요? Growing vegetables 하는. 그치? 수업, I'm a farmer growing vegetables on a small farm. 오케이, 계속해서 읽는다. I want to I want to sell them. sell them Sell them. 아니, fresh. sell them fresh가 아니고, I want to Keep keep them fresh겠지. I want to keep them fresh. I want to keep them fresh. before I sold them at the 갑자기 왜 과거가 쓰이죠? sell. Before I sell them at the market. 네. 그래서 I grow vegetables on my small farm. I want to keep them fresh before I sell them at the market.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고민거리를 얘기하고 있지? 이 문장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총뭐 길어봤자 두 문장으로 뭐 많아 보이지만 두 문장밖에 안 돼요. 접속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은 파머인데 고민이 뭐예요? 신선함을 유지하고 그렇죠. 신선함을 유지하고 싶은 거지. Before I sell them at the market. 마켓에서 sell them 하기 전에 fresh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싶은 게 고민이야.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after you read니까 본문을 읽고 나서 하는 거지, 원래. 본문 수업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해? 아직 다안 단어는 배웠어요. 안 배웠어. 그러면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필요한 invention이 나옵니다. 가좀 이따 수업하겠지만 어떤 인벤션이 필요할지 생각해주고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뭐라 그래요? My sister needs glasses. My sister needs glasses 한데 But they are too expensive. but they are too expensive 이러고 있죠. 오케이, 자신의 고민은 아니고 누구의 고민이야 이번엔? 그렇죠, sister의 고민이죠. My sister가 needs 한데 좋아. 무엇을 needs합니까? glasses를 필요하죠. 눈이 뭐안 좋겠죠? bad eyesight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weak eyesight를 갖고 있겠죠. 그렇죠? weak eyesight를 갖고 있어서 need glasses 하는데 but they are too, they는 못 쉬웠어요. glasses are too expensive. expensive 뒤에 생략된 말 보이죠? 그래서 they are too expensive 하다 이 말이죠. 오케이, 다음 세 번째 사람입니다. 자, 아 참, 그리고 지금 after you read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문을 읽고 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인벤션이 본문에 나오죠.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 세 번째 사람입니다. I live in a small town in Kenya. I have to walk many hours every day to have fresh water. Clean water. I live in a small town in Kenya. I have to walk many hours every day to have clean water. 오케이. 그래서 정보. 케냐라는 나라의 스몰 타운에 살고 있지? 케냐는 어느 대륙에 있죠? 케냐가 동쪽에 아프리카에 있죠? 아, 네. 아프리카, 뭐 여러분들 TV라든지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물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해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런 걸 겪고 있는 사람이죠. I live in a small town in Kenya인데, I have to walk, 뭐지? I have to walk. 나는 걸어야만. 걸어야만 되죠? 오케이. How long? 많은 그렇죠. 여러 시간을 걸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many times 아닌 거 알죠? 그러니까 헤이. 게다가 그 많은 시간 걷는 걸 언제 해야 되는 거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왜 해야 된대? To have clean water. 아, 그러면 이 사람에 필요한 인벤션도 본문에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출제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본문의 인벤션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
개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 2, 3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직업이 뭔데? 파머인데 뭐를 grow 해요? What does he grow? 그렇죠. He grows vegetables. 그렇죠? 작은 농장에서 on a small farm. 자, 여기서는 문법적인 거 잠깐 접근하면 이런 전치사 같은 거 비워놓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 할 때는 in이 아니고 at도 아니고요. on도 씁니다. 왜냐하면 농장은 이렇게 오픈된 공간 땅 위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보통. 직업을 얘기했고요. 무엇을 키우는지. 근데 이 사람의 고민이 있는데 I want to keep the vegetables fresh.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문법적인 거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여기엔? Keep a 어떤이죠. 신선하게라는 원래 부사는 freshly죠. 하지만 이건 오형식 문장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떤 상태이다? fresh야. 여기에 무슨 시 써야 된다? 그렇죠. 형용사 써야 된단 말이죠. Before I sell the vegetables at the market. 마켓에서 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민은 채소가 자꾸 fresh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게 고민인 거죠. 두 번째 사람의 고민은 My sister needs glasses인데 글래시즈를 사기에 이 사람들의 그 수입이 그뭐 제3세계 같은 데 보면 그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안경은 안경 쓰는 사람한테는 뭐 지훈이 너도 안경 쓰지만 안경 없으면 무척 힘들죠. 거의 필수품이라고 볼수 있죠. 필수품인데 어때서 비싸서 못 사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 건가.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여자인데요. 여자가 케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프리카에 있는 또 어떤 뭐 나라고요. 그다음에 걸어가야 must walk 뭐 should walk 이런 뜻이죠. I have to walk many hours every day to have clean water. 오케이,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죠. I am a farmer. farmer는 farmer인데 어떤 farmer? growing vegetables on a small farm이었습니다. I want to keep them fresh. 여기서는 뭐 쉬운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데미 뭐 대신 왔냐? 데미 뭐 대신 왔냐? 알 거고요. 그다음에 fresh하고 freshly 이 자리에 freshly를 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다음에 가만 보면 I want to keep them fresh before 잠깐만. 내가 잘못 쓴 건가? 아, 내가 오타를 낸 거구나. 어쩐지 문법적으로 틀렸더라고. 내가 오타를 낸 거였군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거는 틀린 문장이다 라고 쓴게 틀렸네요. 내가 빠뜨렸네요. 오케이, 교과서에 틀린 문장이 틀렸다는 거. 그다음에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본문에 나오니까 무엇인가 이런 거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My sister needs eyeglasses but they are too expensive 뒤에 생략된 말 있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뭐 쉬운 질문 데이가 뭐 대신 왔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고민은 무엇이고 본문에 어떤 인벤션이 솔루션으로 존재하는가? 그럼 세 번째 I live in a small town in Kenya. 케냐에 있는 스몰 타운에 사는데 I have to walk many hours 언밤마다 everyday마다 오케이, 그래서 many hours하고 many times는 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다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왜 many times 쓰면 안 되는지 알죠? 그다음에 부정사 여기 to have clean water에 명형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 파악으로 고민은 무엇이고 해결책이 본문에 나오는데 무엇인지 이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농부인 사람 grow vegetables on small farm 한 사람은 대문 당연히 뭐 해왔다. I want to keep the vegetables fresh before I sell the vegetables at the market. 오케이, 그다음에 fresh의 뜻은 그렇죠. 신선한이라는 형용사고 freshly는 그렇죠. 신선하게지만 이 부분을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나는 그것들을 신선하게 유지시키기를 원한다. 마치 부사를 써야 될것 같지만 여기에 keep a 어떤이라고 해서 they are freshly야. they are fresh야. they are fresh. 그래서 여기는 부사인 형태가 와서는 안 된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요. 뭐 easy도 나오고 easily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comparably 뭐 어떤 데 comparable 써야 되고 어떨 땐 comparably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문제 출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형용사 써야 될 자리에 부사를 써놓는지 부사를 써야 할 자리에 형용사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문법적인 것을 질문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오형식의 표현인지 목적어의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뭐뭐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의사소통을 쉽게 한다. 이런 얘기할 때는 communicate easy야, communicate easily야. communicate easily 해야 되겠죠. communicate 동사니까. 그러니까 부사를 써야 할 자리와 형용사를 써야 할 자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요즘 본문 대충 배웠으면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혹시 다 배웠으면 나올 거고, 아니 덜 배웠으면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다?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본문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뭐다? 팟, 인, 팟, 쿨러죠.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팟. 이 사람 만약에 뭐 돈을 충분히 벌고 그 다음에 electricity를 사용할 수 있다면 refrigerator를 쓰면 되겠죠. 냉장고 쓰면 되겠죠. 전기 사용하는, electricity 사용하는. 하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원체가 원체 될 때, 아직 안 배워서 모르겠지만, 원체가 원체 될 때, 액체가 기체가 될 때, 무슨 열 흡수? 기화열 흡수죠. 이거 기화라 그러죠. 기화열을 흡수하고, 자기는 뭐열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주변은 어떻게 된다? 시원해진다라는 원리를 이용한 팟 인팟 쿨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까 했던 거, My sister needs eyeglasses. 그냥 glasses 아니고 eyeglasses 해도 되고, but they are too expensive. 그래서 데이는 당연히 eyeglasses are too expensive. 뒤에 생겼던 말은 too 뭐? They are too expensive to buy them이야, to buy야. To buy죠. 한 문장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까지 넣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고르라 그러면 뭐? For her to buy겠죠. They are too expensive. 너무 비싸다. 누구로서는? For her로서는 뭐 하기에? 구입하기에. 그래서 여기에 댐이 들어가 있는 이 형태는 가능하지가 않다. 이것을 so that 구문으로 바꿨을 때는 댐을 써야 되겠죠. They are so expensive. 그래서 that 누가 she can't buy them 해야 되는 거 알죠? 이때를 써야 되죠. They are too expensive for her to buy them. 또는 they are too expensive for her to buy. 어차피 우리가 투투용법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eyeglasses are so expensive that she can't buy them. 원인과 결과 비싼 것이 원인이 되어서 구입할 수가 없다. 그 뒤에 붙였을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친구는 clean water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I live in a small town in Kenya. 이랬습니다. I have to walk. 그래서 many hours의 뜻은 여러 시간, 오랜 시간이라면 되겠죠. 오랜 시간이고 many times의 뜻은 뭡니까? 그렇죠. 여러 번. 그렇죠. 여러 번 걸어야 된다가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지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to have clean wate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고, 뭐를 나타내는, 그렇죠. 의도를 나타내는 무슨 정용법, 부사정용법이죠. 그 말은 여기에 in order to 이런 걸 넣을 수 있죠. in order to have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하여. 내용상 뭐 여기에 이 녀석은 운반해야 된다는 뜻의 뭐, carry clean water라든지 뭐 또는 얻다라는 뜻의 get 같은 동사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고민은 이게 물을 줘. 이게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지만 이 사람에게 필요한 발명품은 뭐? 그렇죠.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Q 드럼이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본문에 알맞은 걸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wrap up 이야기. 그래서 뭔가 능력을 묻고,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떤 제안을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뭐라고 제안합니까? Can you play basketball after school? 그러죠. Can you play basketball after school, 지호? 그랬더니, 안될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제안했더니, 하자. 그랬더니. 그래서, I'm afraid I can't. 하면 되겠죠. I'm afraid. I'm sorry I can't. 뒤에 간단한 말 생각했죠. I'm afraid I can't play basketball after school.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얘가 turn down 했죠, 그쵸? turn down 했으니까 맨이 다시 물어봅니다. 뭐라고 해요? Do you have something to do? 물었는데 something 쓰였죠, 그쵸? 투부정사 용법 살펴보겠다.
with something to do. 그랬더니 멘토가 뭐라 그래요? Yes, I have to visit my aunt in the hospital. My aunt in the hospital. I have to visit my. 그래서 멘토가 turn down 한 이유가 나오죠. I have to visit my aunt in the hospital. 그랬더니 이제 알겠다 그러죠?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런 얘기죠. I see, I hope she gets well soon. 1화에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다뤘던 뭡니까? 뭐 표현하기? 바람 표현하기죠. 이거 그럼 다른 걸로 우리가 알죠. 다른 걸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게 I hope she gets well soon 대신 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뭐 이런 것도 물어보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바람을 표현하는 문장인 I hope she gets well soon 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녀석의 시제입니다. 그렇죠? 왜 이 시제로 표현했는가에 대한 거. 그래서 뭐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파악해 보면, 그래서 M1이, M2의 남자, Man1, Man2 이거죠. 남자, 첫 번째 남자가 두 번째 남자에게 언제 뭐 하자고 제안합니까? 방과 후에 공부하자고 제안하죠. 그래서 Man2의 이름 나옵니다. 두 번째 남자의 지호인데요. 지호는 할 수가 없죠. 거절하죠. 뭐라면서 거절합니까? I'm afraid I can't. 그죠. Sorry, I can't. 뭐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주문 때였던 거. 그래서 할 일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죠. 그 약사들이 할 일이 있니? 그랬더니 뭐, 지호는 뭐 해야만 한다? 지호 has to visit his aunt in the hospital. 고모, 이모, 숙모가 고모라고 그랬네요. 병원에 입원 중이시다. 여기에 in the hospital의 뜻은 뭐 병원에 근무하다가 아니고 어떤 입원 중인 이 뜻이죠. 그러니까 입원 중인 고모를 말해요. 입원 중 in the hospital. She is in the hospital. 병원에 입원 중이야. 그래서 누구스 aunt, 지오스 aunt is in the hospital. 그래서 알겠고 그 다음에 여기 she는 지오스 aunt죠. I hope your aunt gets well soon.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람 표현하기, 바람 표현하기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들 가능 여부 묻고 있습니다. Can you play? 그러니까 뭐 할 수 있겠니? 라는 뜻이니까 이거 can 대신에 뭐 Could you play?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제안하는 거니까 뭐, Why don't you?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Why don't you play basketball after school, Jiho? Let's play basketball after school, Jiho.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I'm afraid I can't play basketball after school. 방과 후에 할 수가 없다. 거절하던 표현, 뭐, sorry I can't 이런 것도 있죠. I want but I can't. I would like but I can't. 하고 싶지만 안 돼. 이런 것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something과 anything, something is new. 그 다음에 to 부정사 용법 무엇인지. 그 다음에 yes I have to see my aunt. 그래서 어디로 뭐 하러 가야 된다? 병원으로. 고모를 뭐 하러 가야 된다? 병문안하러 가야만 한다. 그래서 못하는 이유죠. Because why can't Jiho? Why can't Jiho play basketball after school? Because he have to see his aunt in the hospital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생략된 말은 뭐 말은 좀 지겹습니다. 이제 중3한테 안 물어보겠습니다. I hope that she gets better soon. 바람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시제가 사용됐다? 현재 시제가 사용됐다. 이 get 대신에 쓸 수 있는 get의 형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외의 표현들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생각된 말 다 얘기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친구가 지호가 벌써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할 일이 있니? 라고 묻는데 something을 쓰니 원래는 의문문에서는 anything이 쓰이는 게 정석이지만 여기 something이 쓰인 이유는 얘가 뭐 했으니까 거절했으니까 당연히 어떨 거라고 생각하고 묻는 거다.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yes라는 대답을 예상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something 쓴 거고요. 주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의 용법이었죠. 해야 할 어떤 일. 그렇습니까? We have something to do. 해야 할 일이 있니? 뭐 something to do 같은 경우엔 약간 뻔한 면이 있죠.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게. 그 다음에 I have to see. 뭐 이건 투부정사 아닙니다. have to라는 조동사 뒤에 해야만 한다. I must see. I should see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바람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은 바라건대 hopefully she gets better soon.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이거하고 비교해야 될게 바람을 표현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I wish 뒤에는 근데 다시 한번더뭐 that 올 수도 있고 뭐 생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어와 어떤 형태의 동사가 온다 어떤 형태의 동사가 온다 과거형 동사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녀가 여기에 올수 없어. 그렇죠? 내 여자친구가 여기 올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렇죠? 절대 올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그녀가 여기 있기를 바란다 할 때는 뭐라 그럽니까? I wish she 있다. be 동사 she were here 해야 된다고 했었죠. I wish she were here. 난 그녀가 여기 있었으면 해 하고 얘기하는 건데 만약 그러니까 지금 I wish she were here 하고 I wish she were here 하고 I hope she is here를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녀가 여기에 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진짜로 가능성이 있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I wish she were here는 올수 없음을 알면서도 있었으면 해라고 바란다는 I wish 가정법 과거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자 hope 동사를 써서 바램을 표현할 때는 여기에 무슨 시 지금과 같이 무슨 시제를 쓸 수도 있고 현재 시제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무슨 시제를 쓸 수도 있다. 무슨 시제? 언제 있을 일입니까? 그래서 이 get의 형태는 지금과 같은 get 이외에도 뭐 will 아이고 그렇죠 will get도 가능하겠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I hope she will get better soon. 오케이 그래서 바람 표현하는 거한번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wrap up 2입니다. 진행 형으로 묻고 있습니다. Man이 여자에게 what are you doing? 뭐 하는 중이니? 그랬더니 뭐 하는 중이래요? I'm playing. 그렇죠 앞에 한번 나왔던 거죠. 아 앞에는 좀 수도꾼 나왔구나. 스크래블 하는입니다. 스크래블이 뭔지 남자는 안다 모른다. 그래서 뭐라 그런가? 스크래블, what's that? 자 우리가 what's that 이 짧은 거 가지고 할 말이 좀 많죠. 그렇죠? 이걸 다른 문장과 합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건 뭐다? It's a 그렇죠. Word game이다. It's a 뭘 가지고 뭘 만드는 게임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뭘 가지고? 그렇죠. letter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다? word를 만드는 거란 말이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A, B, C, D 가지고 뭐 ability 이런 거 만드는 게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요구했으니까 일단은 word game인데 계속 설명합니다. 뭐라 그래요? When you make words with the 무슨 pieces야? 당연히 이제 letter pieces가 되는 거죠. When you make words with the letter pieces, you get, 그렇죠. point라고 쓰진 않겠죠. points죠. 자, you get points. When you make words with the letter pieces, you get points. 하게 된다. 그래서, 뭐 하는 방법? Scrabble. How, 이 부분은 뭘 설명한 거다? Scrabble 하는 방법이니까 영어로 하면 뭐? 그렇죠. How to play Scrabble이죠. 이거를 읽고 알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할 때, You can know how to play Scrabble. 이런 대답 가능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애가 좀 머리가 나쁜가 봐.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아직도 뭔지 여전히죠. 여전히란 말로 하면 되겠네요.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Not sure. 하면 되겠죠. I'm still not sure what it is. 중요한 표현 보이죠, 이거. I'm still not sure. 뭐 더하기 뭐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I'm still not sure what it is. Can you tell me more? 이거. Can you tell me more? 뭐 이거 대신 쓸수 있는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뭐 E로 시작하는 동사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그랬더니, sure. I will show you. 그렇죠. 근데 또 나오죠. I'll show you how to. How to play 나왔으니까 how to play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고요. 자, 그래서 내용파. 그래서 남자는 여기 맨이고 워먼이고 이름은 쭉안 나오고요. 남자는 how to play Scrabble을 알고 있으니까 왜좀 모르고 있죠. 여자가 Scrabble 하고 있는데 남자가 Scrabble이 뭔지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What's that? What is this? Scrabble. Scrabble 뭔데 있죠. 설명 나옵니다. Scrabble은 뭔데? Word game인데 하는 방법은 뭐 하게 됐을 때 when you make words. 네가 단어를 만들게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게 되었을 때 with the letter pieces 단어 아니 단어란다 글자 조각들 가지고서 어떤 단어를 완성하게 되면 포인트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근데 I'm still not sure what it is. 난 여전히 잘 모르겠다. I'm still not sure what it is. 그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 Can you tell me more? Sure, I show you how to play. 그래서 직접 뭐 하겠다? 시범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도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 대화가 여기서 끝나버리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유튜브에 스크랩을 쳐보겠죠. 있습니까? 보겠죠. 아, 스크랩 이런 거구나. 됐습니까? 류 선생한테 물어보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 자세하게 볼 것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playing? 진행형으로 묻고 있죠? What are you doing? 뭐하고는 I'm playing Scrabble. 이와 같은 뭐 I'm playing soccer 뭐더안 쓰는 거 알죠? 중일 문법입니다. 그렇죠? I am playing a Scrabble도 아니고 I am playing the Scrabble도 아니고 그냥 I'm playing soccer, I'm playing Scrabble. What's that? 네, 설명 요청하기 얘 대신 쓸수 있는 거 이제 얘기하겠죠? 그렇죠? What's that 대신 쓸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Scrabble is a word game. isn't Scrabble 대신하고요. When you make words, 여기 들어갈 말 뭐였더라? 네가 단어를 만들 때 어떻게 뭐 with the letter pieces. 여기 비워놓은 이유가 있죠. 이 with은 뭐의 전치사? 도구의 전치사. 뭐뭐를 사용하여라는 뜻이죠. 글자 조각들을 사용하여 make words 하게 되었을 때 you get points 는 점수를 얻게 돼. letter와 word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시험 칠때 with 빈칸 채우는 거할때 전치사 with과 관련된 문제는 최소한 10번 이상 나오죠. I'm still not sure what it is. 난 여전히 잘 모르겠어. 뭐 I can't understand 이 말이죠. I still can't understand 더하기 what it is 하고 있는 것 같죠. What is it 하고 있는 거. Can you tell me more? 예, 그 Can you tell me more 대신 쓸수 있는 표현 이가 들어간 동사 쓰면 되겠죠. Sure, I'll show you how to play. How to play 대신 쓸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케이, 그래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What is that 대신에 쓸수 있는 건 뭐, 여기다가, 나는 저게 뭔지 모르겠다. 이거하고 붙여도 되겠죠? 그렇죠? 난잘 모르겠다. I don't know. 말이죠. Scrabble, I don't know. 하고, 그 다음에, what's that을 합치면 뭐가 된다? I don't know. 그렇죠. What that is. 되는 거. 이때는 물음표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오케이. 제가 최근에 문장의 구조 아직 안 보냈어. 그렇습니까? 간접 의문문, 직접 의문문 확실하게 복습한 다음에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여기에다가 물음표 써서 틀렸다고 틀린 친구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다 물음표 쓰면 분명히 틀립니다. I don't know 했는데 이게 어떻게 물음표입니까? 난 모르겠다. I don't know what that is. 예, 그 다음에 뭐, Can you tell me라고 또 붙일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뭐, 다른 거랑 막 붙일 수 있습니다.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what that is? 이런 것들. 이때는 Can you tell me니까 이번엔 물음표 써야 되겠죠? Can you tell me what that is? 다른 거랑 붙이는 간접 의문문. 중요하게 계속해서 1, 2, 3과 걸쳐서 계속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letter는 무슨 뜻이고? 그렇죠. 글자, 문자. 그러면 C로 시작하는 같은 말. 그렇죠. 캐릭터도 많이 얘기했죠. 캐릭터.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걸 얘기하는 거고, 월드는 강, 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조합을 만들어진 거 단어고요. 그다음에 위즈라는 전치사 주의하시겠습니다. 오케이. 아직도 못 알아들었고요. Can you tell me more 대신에 뭐 E 들어간 동사 쓰면 Can you 그렇죠. Explain what? 이상한 건데, Can you explain 무엇을? It을 누구에게? To me 이런 거 되죠. Can you explain it to me? Okay. Sure, I'll show you how to play. 내가 보여주겠다. 시범 보여주겠다. 누구에게? 사형식 구조네요. 누구에게 무엇을? How to play? 플레이하는 방법을. 그래서 how to play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렇죠. How you should play로 바꿔 쓸수 있겠죠. 자, 그래서 또 나왔죠, 이거.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는데, How to play를 보고는
의문사 플러스 투두라고 그러죠.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초보자동사의 무슨적 형법이고, 당연히 그렇죠. 명사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항상 명사적 형법이고,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간접 의문문을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는,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다, 형용사절이다, 부사절이다, 명사절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좀 긴데요. 잘라보면 얼추 잘라볼까? 뭐 이렇게 조금 본 분위기가 바뀐다고 볼수 있겠죠. 원래는 뭐 여기까지 가는 게 좋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뭐 단락별로 주제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앞으로 이제 고등용어로 올라갈수록 주제 찾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가보겠습니다. 일단 제목도 중요한데 제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목이 뭐예요? Inventions for all. 그렇습니다. 자, 이 제목만 보고도 이 글에 무슨 내용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Inventions는 Inventions인데 어떤 Inventions? For all. So, Inventions for everybody 말이죠. Inventions for everyone.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뭐래요? Over the past 100 years or so, inventions have made our lives more comfortable. 여러분, 시간이 없었죠. 시간이 없었으니까 지금 적고 있는데, 적었으면 확실하게 읽히도록 하세요. 여러분, 못해왔죠. 그러니까 첫 문장부터 조금 좀 소화불량 걸리게 좀 길고, 뭐 중요한 것들 많이 들어있네요. Over the past 100 years or so, also가 들어갔을 때 이거 해석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에 inventions가 have made 해봤다. Our lives. 자, 이 발음 lives 아닌 거 알죠? 뭐에 뭐기 때문에 life의 복수형이니까 lives. 그다음에 more comfortable. 그다음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던져놨으니까 over the past 100 years 동안 우리에게 우리 생활을 컴포터블하게 해온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어? Invention. 그러니까 이어질 내용은 이런 거겠죠. 이런 얘기 해놨으니까 Invention이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해놨겠습니다. 어떤 Invention이 우리의 라이프를 어떤 식으로 컴포터블 하게 했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구체적인 발명품들 첫 번째 나온 건 텔레폰. 그래서 telephones allow people to communicate easily. 잠깐만요. 이 커뮤니케이터 이렇게 씁니다. 커뮤니케이트 easily. Telephones allow people to communicate easily over long distances. 뭐 short distance면 그냥 서로 톡하면 되지. 굳이 텔레폰 쓸 이유가 없죠. long distance니까 텔레폰 필요하죠. 오케이. 텔레폰이 발명된 이후에 처음에는 어떤 상태였다가 wired 상태였다가 이제는 mobile phone까지 되었죠. 그쵸? 오케이. 그다음 첫 번째 뭐가 나왔다? invention의 예로는 텔레폰이 나왔어요. 그다음 두 번째 invention 나옵니다. 뭐래요? computers help people walk faster. 그쵸? 그러니까 텔레폰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이 편안해졌는가? 컴퓨터를 통해서 our lives가 어떤 식으로 comfortable 해졌는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죠. 그다음 또 다른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비행기 덕분에니까 뭡니까? 그렇죠. Thanks to automobiles and airplanes. 그렇습니까? 오케이. 오토모빌은 영영풀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이과에는 분명히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요즘 뭐 국민중학교 영어 시험의 트렌드가 뭐던가요? 지난 몇 번에 걸쳐서 느꼈겠지만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영영풀이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여기에 커뮤니케이트의 영영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는 뭐 오토모빌의 영역풀이 뭐 이런 것도 인벤션의 영역풀이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hanks to automobiles and airplanes. 계속해서 가볼까요? It is easier to travel.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뭔 얘기했냐 하면은, 누가 뭐 했는데, 인벤션스가 해왔네, 뭐 해왔는데, 인벤션의 예로는 첫 번째, 전화기가 나왔고, 전화기는 사람들이 단거리 전화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찌 뭐할수 있도록, 어찌 뭐할수 있도록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컴퓨터는 도움을 주죠. 누구에게 도움입니까? 피플에게 뭐할수 있도록 워크 패스트 할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에 컴퓨터에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뭐 이런 게 없었으면 지금도 여기다 칠판 걸어놓고 문장 막 손으로 쓴다든지 이러면서 수업하고 있었겠고. 그냥 뭐 중국 컴퓨터를 사면서 더 빠르게 영역풀이 막 만들어갖고 이들한테 막 던져주고, 내일까지 해와 명사 잡고 막 흔들고 막 이러지. 아, 배웠고. 오케이, 그 다음은 이런 걸 보고, 오토모빌과 에어플레인을 한 단어로 묶을 수가 있죠. 우리말로 일단 한 단어로 보고 묶을 수 있어. 무슨 수단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동수단, 운송수단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이걸 막 말하고 싶은 그 누군지를 하죠. 힌트는 T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헤이, 뭐 그런 거 있지. 뭐 네가 생각하는 건지 나한테 운송수단이란 말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어휘가 중요해진다 했습니다. 아, 이거 내가 이거 잘못 썼네요. 자, X죠.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무엇을 이동, 뭐 이거 꼭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이동이란 뜻, 이동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동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더 쉽게 해준다. 그러니까, 오케이. 내용 파악했고요. 자, 여기 보면 왜 하필이면 지난 100년이란 얘기를 했을까? 약 100년 전에 뭔 일이 있었죠? 그렇죠. 산업혁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벤션들을 뭐 그전에도 물론 뭐 곡괭이, 뭐 바퀴 이런 오래된 고전적인 인벤션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여기 등장한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것들은 산업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인벤션이고, 얘들의 공통점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얘들의 공통점은 뭐가? They have made our lives more comfortable. 그 예로도 전화기는 뭐를 over long distance로 어찌 뭐할수 있도록 communicate easily. 컴퓨터는 work faster 하고 해주고, 그러면 automobile과 airplane은 travel easier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궁금했던 것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Inventions for All이라는 제목에 벌써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인벤션에 대한 태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벤션이 어때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요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ver the past 여기 들어갈 말이 뭐였더라? Over the past 100 years or so. 인벤션즈가 이 부분은 일단 문장의 시제부터 얘기하면, 시제는 당연히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뭐 시제는 뭐? 시제는 뭐? 현재 완료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메이드 해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뭐? make a 그렇죠. make a 어떤이죠. A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다. 내가 이거 왜 얘기하냐? 이 자리에 comfortable 대신에 어떻게 해놓고? comfortably 해놓고 맞냐 틀렸냐 분명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여기에 보면 많이 나와요. easy도 나오고 easily도 나오고 막 이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왜냐,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한 상태가 되려면 여기에 몇형식 문장 써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5형식 문장 써야 되고, 5형식 문장에서 목적어의 상태가, 목적어는 당연히 명사잖아. 명사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해주는 품사는 무슨 사? 형용사라 말이죠. 여기 more comfortable 있다고 보는데, 해석은 좀 이따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들 여기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략 100년 전 뭐가 있었다?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 이후로 수많은 인벤션이 왔다. 자, over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over는 뭐 over the mountain 뭐 이런 뜻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over의 뜻은 그렇죠. 뭐뭐 이상이라는 뜻이니까 뭐로 바꿨을 수 있었다. 그렇죠. more than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over는 뭐뭐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간 이상이라는 뜻이고요. 반대말은 under가 있었죠. more than의 반대말 less than 또는 under, 뭐뭐 이하 이런 말이 맞고요.
그다음에 올소가 뜻이 뭐 대충 대략 이런 느낌으로 온 거죠. 대략 이 뜻이요. 대략 지난 100년 이상에 걸쳐서 이렇게 쓰죠. 대략 올소의 의미가 대략 대충이란 뜻이니까 예, 대략 대충 뭐 같아요? 그렇죠. around나 about하고 똑같으니까 also 빼고 over about the past 100 years 이렇게 해도 같겠죠. 자, 대략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월수가 월수 좀 처음 봐. 불리기에서 월수를 처음 봤을 거야. 월수가 이게 뭐지? 아, 대략 대충 별뜻 아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컨버러블과 컨버러블을 비교합니다. 컨버러블 어떤 편안함? 컨버러블이 어찌 편안하게? 그럼 여기에 우리말 해석은 발명품이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왔다라고 마치 부사를 써야 될 것만 같지만 오형식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형용사형인 컨버러블. 그다음에 비교급이죠 지금. 그러니까 더 편안하겠고. 자, 그래서 문장의 구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make a oftentimes 이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주어를 our lives로 바꿔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준비됐습니까? 준비하시고요. 아직 안 됐습니다. 주어를 our lives. 그다음 부분. 자, 여기에 중요하다고 이렇게 표시해 놨죠? 텔레폰즈가 allow 한다. 누가 뭐 하도록 people이 의사소통하도록. 자, 이번에는 어찌씨가 와야 되는 여기 is 오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왜 이진이가 와야 되냐? 쉽게 뭐 한다? 의사소통하다라는 겁니다. 이진이가 하는 역할은 이번엔 명사가 아닌 뭐 동사를 띄워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찌 의사소통? 쉽게 의사소통하다.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진이가 오면 안 된다는 거. 첫 등장한 발명품은 뭐 어떤 기여했다는 거 문장 속에 들어있고요. 문장의 구조는 이거, 이거, 이거죠. 그다음에 이지와 이지니 비교할 거고 여기에 이지니 아까 설명했고 그다음에 이번 오버가 또 나옵니다. 이번에 오버는 또뭔 뜻인가? 여기 보면 우리가 통째로 익혀놓으면 좋은 표현이 있죠. 그래서 통째로 익혀놔야 될 표현들, 뭐 서술형 문제 대비하기 위해 통째로 하는 거.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컴퓨터를 새 앞을 또 문장의 구조가 있죠. 문장의 구조. 얘가 무슨 동사니까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이 형태로 쓸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 쓸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생략된 말이죠. 두 번째 발명품은 뭔데? 컴퓨터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더 빠르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줬죠. 그다음에 thanks to automobiles and airplanes, it is easier to travel.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 있는 거죠. T로 시작되는 그 단어로 자동차든 비행기든 앞부분은 알겠습니다. 유튜브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이것도 충전해 올 법. 이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다 이런 얘기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inventions have made our lives more comfortable 이 문장에 대한 얘기죠. 뭐이 부분은 뭐 어차피 어디 집어넣어도 상관없으니까 이 부분 집중해서 our lives가 무수소니까 목적어니까 얘를 주어로 바꾸면 뭐 만들란 얘기입니까 지금? 수동태 만들란 얘기죠. 수동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Our lives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되어져 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되어져 왔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뭐겠어요? 그렇죠? Have been made 하면 되겠죠. Have been made. 나는 현재 완료이자 수동태다. 그렇죠? 그 다음 뭐 넣을래? Have been made. 그렇죠. More comfortable. 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inventions. 됐습니까? 지금 방금 무슨 시제의 수동태? 현재 완료 시제의 수동태 본 거죠. Our lives have been made more comfortable by inventions.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조동사 있는 수동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easily 써야 되는 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에 easy 써놓고 맞냐 틀렸냐, 반대로 이 자리에 comfortably 해놓고 맞냐 틀렸냐. 잘 모르겠다면 반드시 그냥 외우세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여기는 easy 쉽게 뭐하다, 쉽게 의사소통하다죠. 어찌하다, 어찌하다지, 어떤하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찌이다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어떤이다라고 해야 되고, 명사는 형용사가 삶은 어떤 삶, 편안한 삶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하다는 어떻게 쉽게 의사소통하다가 돼야 되고, 여기는 부사가 와야 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over는 이번에 어떤 느낌이다? 뭐뭐에 걸쳐서 있듯이죠. 뭐뭐 이상이 아니고요. 위에 나왔던 문장의 오버는 뭐뭐 이상 동안이 아니고, 여기 오버는 장거리에 걸쳐서 있는 거, 장거리 떨어져서 그런 뜻이고요. 통째로 외워두면 좋은 건 이런 표현들, 나머지는 알 테니까.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는 뭐다? Allow A to do죠. Allow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다. 그러면 그 얘기할 줄 알죠. 얘를 뭐로 바꿔도 되는 의미는 똑같다. 그렇죠. Let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Telephones let people. 그때는 뭐 그냥 communicate. To 없어야 되는 거 알죠? 사용법이니까. Telephones let people communicate easily. Telephones allow people to communicate easily. 그러니까 얘기 정리하면 allow나 let이나 전부 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다라는 뜻을 쓰일 수가 있는데, allow는 일반적인 동사이기 때문에 want A to do. 아주 정상적인 형태로 쓰고, let은 사역동사기 때문에 let A do의 형태로 써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컴퓨터고 사람들이 walk faster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은 당연히 뭐, 그렇죠. to가 생략됐다. 얘가 뭐기 때문에 준사역동사기 때문이죠. 그럼 이거 people를 주어로 할수 있을까? people. 시제가 현재잖아. Are helped.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 뭐 하는 것? 아, to walk faster 해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얘는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니야? 아니죠. People are helped to walk faster 누구에서? By computers.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는 help A to do도 되고 help A to do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네 번째 방면 보면 뭐랑 뭐 자동차랑 비행기고, 자동차와 비행기 덕분에 어떻다? It은 당연히 무슨 이시라 그럽니까? 이러니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 이동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토모빌과 에어플레인은 전혀 생각하는 오이는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생각하는 게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니까 이제. 아예 모르겠다. 우리말로는 뭡니까? 운송수단이잖아. 그치? 그쵸? 예. 아, 미안. 내가 잘못 썼나? 아니, 똑바로 썼는데 비행기. 네,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걸 보고 운송수단이라 그러고, 운송수단은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트랜스포테이션. 그렇지. 오, 천재인데. 맞습니까?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Automobiles and airplanes are all transportation. 뭐 이렇게 다 적지 말고요. 예. 나 같은 이때 못했어. 예. 공무원 정신이랑 트랜스포테이션 쓰면 될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 수능 문제 내는 거 아닙니다. 기억하시고. 예? 오토모빌스, cars. 자, 영영풀이 여러분 아직 익힐 시간 없었죠. 하지만 알아둬야 된다 했습니다. 이 과연 분명히 영영풀이가 나올 만한 게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오토모빌을 영영풀이 하면, 자, 이런 건 V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죠. 탈 것, V로 시작하는 거. V로 시작하는 탈 것. 하거나 또는 뭐라 그런다. 그렇죠? 비클이 뭐야? 비클.
탈 것에만 탈 거. 그렇죠. 예? 탈 것, vehicle. Our mom is an airplane. 예? 탈 것, vehicle. 이건 운송수단이라는 영어 단어고, 이건 탈 것이라는 영어 단어고. 그래서 오토모빌의 연속부리가 four-wheeled vehicle야. four-wheeled가 뭐야? four-wheeled, w-h-e-e-l-e-d, four-wheeled. 바퀴가 네 개인 것인가? 그다음에 airplane는 flying vehicle겠죠? flying vehicle, 날아다니는 탈 거. 오케이,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맞고요. 투부정사에 당연히 주어 자리에 와야 되니까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이동하는 것이 더 쉽다. 오케이, 그래서 it is easier for people 이런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됐겠죠. 별로 안 중요하니까. it is easier for people to travel. 오케이, 그 다음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버스 나왔죠? 원래는 버스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버스 접속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플스를 써야 되고, 버스 말고 접속부서 쓰려면 뭐 그래서 however가 좋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발명품으로부터 뭐를 받니, 혜택을 받니라는 문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나요? Does everyone benefit from these inventions?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핵심 단어는 everyone. Does everyone benefit from these inventions? B-E-N-E-F-I-T. 또 영영풀이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단어 딱 보이죠. benefit. 그러니까 이익, 이득이라는 A로 시작한 단어가 뭐죠? 중2 때 나왔는데. 형은 형이랑 동 뭐 형이랑 동생이랑 막 싸우면서 뭐 A로 시작하는 거 이득이라는 단어, 그 과에서 이득이라는 단어 A로 시작하는 거 있어요. 기억이 안 나죠? Does everyone benefit from these inventions? 여기 these inventions은 뭐 telephone, computer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에 all이란 단어 모두를 위한 발명품이라고 얘기한 거나 Does everyone benefit from these inventions? 라고 질문하는 건 전부 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 그거 나왔네. 반갑죠? 그쵸? 가볼까요? It is this question that some inventors have been asking themselves.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도 서술형 문제 나올 거 딱 보이죠? 그니까 괜찮아. 그래서 요거 우리 출제자 되어 보면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 this question 가지고 어떤 문제를 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해석은 바로 이 질문 아닙니까? 누가 뭐해왔던 몇몇 발명가들이 뭐해왔던 표현 보이고 앞에 나왔던 거 그렇죠. 과거부터 질문 지금까지 질문했으면 지금도 질문을 하고 있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니까 오케이, thankfully 또 접속부사네요. 그쵸? 어, 여기에 들어갈 접속부사, 여기에 들어갈 접속부사. 그니까 thankfully 어찌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they have found 그들이 뭐 해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찾아왔다? 뭐를? 방법들을. 방법들은 방법들인데 뭐 할 방법? 그렇죠. to help those who need help most. They found ways to help those who need help most. 오케이, 그래서 어떤 쪽, 그 앞에는 발명품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해왔는데 뭘 컨버로 봐야겠는데 이용했었는데, 근데 이 녀석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 공통점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해준다 더 컨버로 봐야겠다. 커뮤니케이트 컨버로 보기 그쵸? 그니까 그 다음에 트래블 컨버로 보기 이진이 맞습니까? 트래블 이진이 하게 하면서 이동을 쉽게 해주는 또 walk faster 하게 해주는데, 근데 이런 공통점이 있는 반면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네, 여러분 다 집에 비행기 한 대씩 있잖아, 그치? 그렇죠? 당연하지, 그렇죠? 슈퍼컴퓨터 한 대씩 다 있잖아, 그치?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뭐 파이 값에 100만 번째 숫자가 뭔지 궁금하면 좀 슈퍼컴퓨터한테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 주잖아, 그치? 무슨 소리 하나 모르겠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어떤 빈부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인벤션의 베네핏을 받을 수도 있고 베네핏을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의견을 쓴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뭔가 약간의 발명, 자기가 발명가이면서 스스로에게 이걸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해왔고 고민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뭐를 찾았다? 방법을 찾은 거죠. 제가 그래서 지금 나오는 큐드럼 뭐 그거 있죠. 뭐 안경 본거 제가 바딘 파쿨러 이런 것들이 이 질문에 대한 이 디스 퀘스천에 대한 뭐다? 앤서다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될 것들. 그래서 but do everyone이야? but does everyone이야? 당연히 does everyone benefit? 이 말은 everyone 단수 취급해야 되고 benefit의 품사는 당연히 뭐겠다? 당연히 동사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benefit을 사전 찾아보면 명사뜻도 있고 동사뜻도 있는 거 아시죠? 자, 여기는 뭐로 삼을까? 동사. 그 다음에 외워야 될 수고가 보이죠? 그렇죠? 외워야 될 수고 뭐? benefit from. 그렇습니까? 이 수고는 외워야 돼. 이 자리에 문서를 놓고 뭐 교관이 물어보니까. 그렇습니까? 누구로부터 이익을 취하다. 혜택을 받다. benefit from.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benefit from과 같은 동의어를 찾아보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위에 나온 뭐 전화기라든지 뭐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장점이 있는 반면 어떤 단점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지 바로 핵심 단어는 뭐다? Everyone. 그 다음에 뭐 물어볼 게 많네요, 그쵸? 그렇죠? 뭐 일단 중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거 들어있잖아, 그쵸? 그렇죠? 이 문장은 이과의 주요 부분이 분명히 분명히 시험에 출제가 되겠죠. 이유는 당연히 몇 가지겠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예, 이거 한 가지. 그 다음 뭐? 이거. 그쵸? 이번 시험 보면 이것도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렇습니까? 그럼 this question. 이거 중요한 게 서술형 문제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this question을 풀면 뭐냐? 이 질문은 아니겠죠. 이거 해석하라는 얘기 아닌 거 알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평범한 문장으로 이게 무슨 구문이니까 이런 평범한 구문으로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을 강조하는 구문으로 만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themselves는 생략이 가능한지 아닌지 물어보고 이게 강조적이냐 죄기적인 거냐 물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강조적이라도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적으로 사용된 죄기적이라도 생략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이 문장에는 뭘 하나 집어넣어도 돼. 그렇죠?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림을 넣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힌트는 요 어디 뭘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내용 질문으로서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뭔가? 그다음 부분 여기에 들어갈 녀석이 뭐였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거 뭐였더라? 아닌데요. 오케이, 땡큐풀이었죠. 맞습니다. 이거 분명 시험 문제 나와요. 다행스럽게도 자 여기 지금 보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았대. 그러니까 당연히 뭐였고 다행스럽게도 땡큐풀입니다. 접속 부사 문제 앞으로 점점 빈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속 부사를 되게 많이 알죠? 어쨌든 접속부사 비슷한 점이 있어요. 대의가 뭐 되시고 왔냐, 대의 해석 가운데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게 to help, do,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뭐냐, those 뒤에, 측정해 주는 건데, those 뒤에 뭐. 그 다음에 those who need help most, those who need help most, 둘이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도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뭐 하는 who니? 그 다음에 왜 needs가 아니고 need니? 그죠? 그렇죠? 왜 need니?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후에 대해서 어떤 시험이 출제될 수 있느냐 이게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 후니 아니면 관계대명사 후니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의문사의 후인지 아니면 관계대명사의 후인지 구분하는 방법 알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 있죠. 이 문장 자체는 띄워넣기 할수 있겠죠? 이 문장을 빼놓고 이게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라는 문제가 출제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들이 뭘 찾았대? 방법을 찾았대잖아. 그렇죠?
방법을 만드는데 어떤 방법 가장 좋은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았다고 했으니까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뭐? 그들이 찾은 방법의 뭐? example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뒤로 Q 들어가면 저거 이렇게 이기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글의 순서파.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오케이, 그래서 everyone 반수 취급을 하니까 오케이, benefit from이 뭔 뜻인데 누구로부터 이익을 취하다 혜택을 받다라는 뜻인데 같은 표현이 뭐가 있을까? 오케이, A로 시작하는 명사 이득, 이익, 얻득 그렇습니까? 그러면 같은 말 benefit from과 같은 말은 뭐? advantage는 명사입니다. Take advantage from 있겠죠. 그러니까 take advantage from 혜택을 받다. 그다음에 또 같은 말은 be favored with. Be favored with 누구로부터 이익을 받다. Be favored with take advantage from. 이게 맞다라는 수고와 동의어가 될수 있는 것도 없고요. 위에서 나온 텔레폰, 에어플레인 같은 것들은 they have made what? our lives 어떤 more comfortable 했는 거 장점이 있는 대신에 단점은 뭐다? Not everyone can benefit from them. 맞습니까? Okay, not everyone. 무슨 부정?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받는 게 아니죠. Not everyone can benefit from them. 맞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benefit from 할수 있는 그런 연습들. 자, 그래서 일단 this question 먼저 볼게요. 그래서 this question 당연히 뭐 대신 왔다? 이 질문 뭐? 이거 대신 왔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 질문이 바로 몇몇 과학자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문제입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든 발명품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걸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his question은 뭐, does everyone benefit from?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우리 이 문장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Some 평범한 문장, some inventors have been asking themselves 얘를 넣어야 되네, 얘를 넣어야 되네. Some inventors have been asking themselves 뭐 있어 없어? 의문사 있어 없어? 없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If everyone benefits from these inventions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출제된단 말이에요. 얘를 this question이 얘 대신 왔는데 이게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규칙적 의문은 무슨 돼야 돼? 반적 의문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Some inventors have been asking themselves if everyone benefits from these inventions. 이해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문장의 구조. 직접 의문인데 의문사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럼 해석으로 얘기할게. 모든 사람들이 이 발명품부터 혜택을 받는 건가라는 말은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모든 사람들이 이 발명품으로부터 혜택을 받는지 아닌지라는 질문을 뭐 했다? 질문했단 말이야. 물어봤단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받는지 아닌지라는 것이 생각해 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버스 부차게 치우고 여기다가 뭘 넣고 인지 아닌지라는 if나 whether 넣고 does가 이거 쭉 들어가잖아. 그럼 benefit 뭐가 돼야 돼? benefits 되겠지. 그래서 if everyone benefits from these inventions라고 해서 이게 뭐가 된다고 직접 목적어 자리에.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같이 해서 시험 문제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도. 그 다음에 이 this question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문법적으로 뭐 it that 강조구문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 that은 This question이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대신 뭐 뭐로 바꿀 수 있다? Which로 바꿀 수 있다 이겠죠? This question which is some inventors have been asking 그 다음에 무슨 시제? 나는 뭐이다 뭐이다
현재 완료이자 진행입니다. 이 자리에 as도 있는데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발명가들이 질문을 했습니까? 얘들이 이걸 합니까? 질문을 받습니까? 하는 거잖아, 얘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능동의 수동의 능동의 의미가 있는 ing 형태로 와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 형식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평범한 문장으로는 아까 만들어 봤습니다. 강조받지 않은 문장. 누가? Some inventors가 뭐 해왔다? Have been asking 해왔다. 사용식으로 뭐? themselves에게 무엇을? This question을 해도 되고. 한 번씩 바꾸면 뭐니까? Some inventors have been asking these questions, this question, or themselves, of themselves.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에 아까 얘기했던 집어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건 뭐? 여기 of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건 뭐? 됐습니까? asking of themselves. 그래서 이 문장을 강조받지 않은 문장 3과부터 내가 느끼는 것들 3과부터 내용이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이후의 과들은 점점 이 정도의 난이도의 본문이 될 거예요. 단순히 외우는 걸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 해왔냐? Some inventors가 뭐 해왔다? Have been asking 해왔다. 누구에게? themselves에게 무엇을? This question이죠. 꼼꼼하게 우리가 한번 이 문장을 다시 들여다보면 잘라보면 이 부분이 주어 동사 부분이죠. 땅콩이라고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전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그러니까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부분만 추려내면 동사 부분을 뺀 이런 부분들이 강조받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시제가 뭐니까, 시제가 뭔지 왜 살핍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부분 만들 거니까? it that 강조 부분 만들 거니까 it 뒤에 올 be 동사의 형태는 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럼 현재 완료 진행형이면 원래는 it has been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it that 강조 부분의 부분은 뭐야, 미덕은 이 부분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짧은 건 뭐? it is. 그럼 얘를 하면 it is some inventors that have been asking themselves this question. 됐습니까? 이해, 알고 있죠? 얘를 넣고, some inventors를 강조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 that 해놓고, 나머지 애들 쭉 넣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부분은, 지금 문장은 얘를 강조했죠? It is this question that some inventors have been asking themselves. themselves를 강조하면, it is themselves that some inventors have been asking this question. 됐습니까? 이때 강조 부분, 다시 잘 알아두시고요. this question은, 아까도 봤듯이 뭐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받는지 아닌지라는 거. If everyone benefits from his inventions.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바꿔놓지 뭐. 어차피 관점이니까. 가리키세요 하면 이렇게 될 건데. 문장으로서 직접 집어넣을 형태로 하라 그러면. If everyone benefits from his inventions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얘는 관점이 됐으니까. 집어줘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이 발명품으로부터 혜택을 입는지 아닌지라는 질문을 해왔다.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themselves는 뭐 벌써 답은 다 해줬습니다. themselves 생략할 수 없죠. 거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강조적이 아니고 뭐다? 제기적이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건 of 사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했을 때 of를 넣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반론가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접속부사 뭐였더라? Thankfully inventors have found ways인데 뭐하기 위한 to help those. 그런 사람들을 도울 방법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who need help most.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일단 they는 inventors 대신 왔고요. 접속부사 이거 비워놓은 거 아시니까 아시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 여기 나왔는데 얘는 ways. 방법들은 방법들인데 어떤 방법들? 그들 이런 사람들을 도울 방법들. 무용법, 공용사적 방법이다. 얘는 의무사다 관계되는 것과 뻔하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홍나 대지나 위치가 있으면 당연히 뭐다에는 관계되는 거다. 자, 네, 그냥 도주 뒤에 생겼던 말은 저런 사람들 할 수 없는 도주 뒤에 생겼던 말이고 to help those people 이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people은 선행사로서 쓰였고 단수야 복수야? 단수야 복수야? 데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니즈가 아닌 당연히 뭐가 있다? 니즈가 와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행사가 복수니까 주격관계대명사 선행할 수 없는 주격관계대명사 비용 동사의 형태는 선행사의 수와 그 다음에 전체 시제가 현재니까 현재 완료지만 현재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니드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those who need help most는 뭐 의미적으로 다른 표현으로는 어떤 것도 가능하겠다. Those in need help most. 뭐 해보고 싶었냐? In need of라는 표현을 써서 도움이 필요한 in need of help. 됐습니까? In need of help. Those people in need of help 하고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need가 아니고 need 있는 도움이가 뭐니까? 복수니까 리드하는 거. 그 다음에 복수하는 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뭐 이런 거 쉽죠. Who is the man? 당연히 의문사 관계대명사 의문사죠. Do you know who the man is? 는 당연히 당연히 의문사죠. 그렇죠? 그렇죠. 뭐하고 뭐하고 합친 거야 이거. Do you know 나기 who is the man? 한 거죠. 아, 이런 직접 문구에 관접 문구 속에 있는 후는 당연히 의문사죠. 그러니까 I know the lady who is wearing glasses. 나는 뭐 한대요? 누구 한대요? 아가씨 안 돼도 아가씨 아가씨도 어떤 관접식이 있는 당연히 뭐 I wonder who the girl is. 난 뭐 한다? 궁금하다. 그 여자애가 누구인지. 당연히 뭐 의문사. 알겠습니까? Who is the woman who is sitting on the bench? 이 분은 당연히 의문사. 이 분은 당연히 모험을 모험했는데 벤치 위에 앉아있는 맞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중3, 중2부터 시작해서 중2, 중3 이런 것들 후가 뭐하는 후니, 대시 뭐하는 대신이 뭐 특히 댓 같은 경우 종류가 워낙 많아서 구분하는 것도 분명히 나옵니다.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푸는 거하고 또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이제 곧 이제 뭐 우리 본 수업 끝나고 나면 이제 시험이 쭉 시작되겠죠. 좀 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몰랐구나 생각하시면 좋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큐드럼입니다. 아까 after you read에서 얘기했었지만 누구냐? I live in a small town in Kenya. I have to walk many hours every day to have clean water에 대한 솔루션이죠. 이 친구에 대한.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가봅시다. 그래서 큐드럼이고요. 그래서 뭐? Many people, especially in Africa, live far from clean water. 어떤 프라블럼이 생긴 거죠. 이 프라블럼이 있으면 여기를 이것을 무엇을 해줄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솔루션이 필요하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인벤션의 형태로, 발명품의 형태고 이름은 큐드럼이 해결해 준다는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다음 they have to walk many hours to get water, to have clean water. Have to walk many hours to get water. 뭐 이거 또 물어보겠지. 뭐 뻔한 거, 너무 뻔한 거 이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problem is that water is too heavy. 뭐 하기에? To lift and carry a long distance. 네. 자꾸 이제 저희가 읽었던 부분 앞부분. 그래서 뭐 in Africa 저 특히나 이 말이죠. 특히라는 뜻이 이거 특히 아프리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겪고 있다. 깨끗한 물이 구하기 힘든 이유는 뭐 하기 때문에 live 하기 때문이죠. 어디에 far from clean water. 그렇죠. far from 반대말 우리가 또 살펴보겠죠. 그렇죠. 깨끗한 물과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물 부족 문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질이라든지 수인성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죠. They have to walk. 걸어야만 합니다. How long? Many hour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to get water 하기 위하여. 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정용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the problem이 뭔지 얘기한, the problem이 뭔지 뒤에 나오죠. The problem is that. 이 that에 대해서 또 물어보겠죠. 뭐 하는 대신요. 뭐 생략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The problem is that water가 어떻다? Too heavy.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랑 같은 문장 바꿔 쓰라는 거 얘기하겠죠. 당연히. 뭐하기에 to lift and carry a long distance 장거리 들고 이동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와 뭐를 연결하는 원인과 결과죠. 원래 so를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 배운 단어가 별로 없어서 얘는 접속사기 때문에 여기 안 쓰고 원래는 뭐 써야 된다 했어요. 접속부사 뭐 써야 된다 그랬죠. 얘랑 같은 말 앞에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출신 누구들이 사우스 아프리칸 디자이너들이 뭐 했다? 어, 그래서 뭐? Came up with. 그쵸? Came up with. South African designers, 과거 시제, came up with what? An invention. 동급이죠? The telegraph. 자. 또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문장 뭐 시험 문제 전부 다 출제된 적이 많아요. 이 경우에서 이 과에서 아마 3과가 비중 좀 높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뭐 it is called what the cathedral why because it looks like the letter Q. 처음에 쓰는 거 because it looks like the letter Q. 자, 이게 어떤 팩트를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나오는 뭐 문법, 물론 문법적인 문제도 나오지만 내용을 얼마나 파악했는지도 확실하게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계속 설명이 이어집니다. 뭐래요? This container can hold 75 liters of water and it can be rolled. 아이고, 중요한 문제 나온 거 알죠? It can be rolled like a wheel. Like the letter Q, like the wheel, like 되게 많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정보를 넣을 수 있게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문제라 여러분들 대비하는 내용 하나. 일단 뭐에 대한 소개? Q 드럼. 왜 하필이면 Q 드럼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렇죠. 왜 이 이름 Q 드럼인지. 그래서 일단 Q 드럼의 발명 동기가 나오죠. 그렇죠? Q 드럼의 발명 동기는 뭐? 특히 아프리카, especially in Africa 사람 many people들이 we far from clean water 깨끗한 물로부터 멀리 떨어집니다. 그쵸? 뭐부터 멀리 far from 자, 그래서 water는 1리터에 몇 킬로그램이죠? 그렇죠. 1리터가 1킬로그램이 몇 도시일 때? 4도시일 때 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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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까? 그쵸? 이 4도씨 물 1리터를 1kg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1리터 뭐 해봐. 여러분들 뭐 2.5리터 하면 2.몇 킬로그램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에 몇 리터를 넣죠? 75리터니까 몇 킬로그램 짜야지. 75kg. 제가 몸무게가 70kg도 안 나는데 여러분들 나를 업고 메고 어? 몇 시간 동안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발명 동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오케이, okay, they have to walk. 걸어야만 돼. 뭐 몇 분도 안, 몇십 분도 아니고 몇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동안 걸어야 된다고. 왜? To get water. 물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도 물이 있긴 있어. 막 흙탕물이고 먹으면 막 사람들 이질 걸리고 콜레라 걸리고 막 이런 문제니까 깨끗한 물을 얻는 게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바로 뭐가? 물이 어떻다? 너무 무거운 거지. 뭐 하기에는 들고 운반하기. 들고 운반하는 거예요. 들고 운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이 막, 전부 다, 그 트럭 같은 거 하면서 다 몰고 가야 되나? 그치? 그래서 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니죠. 그러니까 트럭 같은 거 몰고 다닐 수 있으면 참 이 사람들이 뭐, 호구로 파겠고, 깨끗한 분이 나오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들고 운반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의 인력으로 들고, 몇십 킬로그램 짜리 들고 가요. 게다가 짧은 거리도 아닌 거. long distance. 장거리. long distance니까 당연히 many hours.
할 수밖에 없는 건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발명 동기입니다. 그쵸? 이거 나온 게 뭐? 발명 동기. 동기가 요거는 뭐지? 모티베이션이죠. 모티베이션. 이 부분에 나오고 영어로 얘기하면 뭐? Motivation of inventing children. 그렇습니다. 발명 동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곧 시험 문제에 나온단 말이에요. 질문에. 이 글을 보고 알 수,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도 드디어 한글로 주시고 써놨지. 영어로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것은 Motivation of inventing children.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니까 내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야? 제발 단어 공부 좀 하시라고. 큰일 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학교 시험, 난 뭐, 성적 뭐 90점 이상 나왔어, 100점 이상 나왔어. 그런 애들 중에서 이제 확 떨어지는 애들 있어. 거의 떨어질 것 밖에 없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번 시험. 한 20점 정도 떨어지는 애들은, 그래도 단어 공부 좀 한 애들. 그렇죠. 90점 만든 애가 70점 정도 받았다. 더 많이 물어봐도 올라갔다. 올라갔다. 5월 첫단 애야. 3월달에 모든 첫단은 몇 점 나왔어? 70점이야. 단어 공부 못 했네? 여기 꼼꼼꼼꼼. 그러면 단어 공부도 안 했는데, 단어 공부도 안 하고 문법도 안 하는 애들은 40점, 50점씩 떨어진단 말이야. 50점, 60점. 됐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됐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시험 다 친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는 경쟁, 어쩔 수 없이 경쟁 상황이고, 경쟁 대상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발명 동기 나왔고, 그래서 누가 여기 어떤 사람들 남아프리카의 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뭘 했다? 이거 중요한 수고들이고, 이거 보안의 내가 컴버브에 있습니다. 무엇을 인벤션 준다. 자, 그래서 이제 큐드럼 했으면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큐드럼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름이 큐드럼인 이유가 나오죠. 그쵸? 왜? It is called the Q-drum. 수동태는 말이죠. 그것은 Q-drum이라고 부릅니다. 왜? Because Q-drum looks like the letter Q. Q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Q는 동그라미하고 짝대기로 구성되죠. 그렇죠? 그러면 동그라미가 무슨 부분이고 짝대기가 무슨 부분이냐.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This container. 그래서 Q-drum은 연주하는 악기죠. 드럼이니까. 그렇죠? 악기가 아니고 뭐다? 컨테이너다. 통이죠, 통.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어. can hold 대신에 C로 시작하는 같은 말. this container can contain. 그렇죠? 맞습니까? contain, 뭐 하다? 포함하다, 가지고 있다. this container can contain, hold 75 liters of water. about 75 kilograms of water. 아, 75kg가 넘는다. 그죠? 자, 중요한 거 나오죠. 뭐 있는 뭐? 도로가 있는 소태도. 그것은 굴려질 수 있다. 근데, 롤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뭐 하다도 되고, 뭐 하다도 되냐 하면, 굴리다도 되고, 구르다도 돼. 그니까, 그 말은, it can roll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이것은 구를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싶은, 롤이 구르다도 되니까, it can roll 해도 되고, 롤이 굴리다 보니까 수동태에서 그것은 굴려질 수 있으면 두 가지 형태는 다 가능한데 여러분한테 무법적으로 조종사 있는 수동태를 보여주려고 it can roll 하냐고 it can be rolled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의 주연인데도 주연적인 수동태니까 어떻게? 위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것들을 남아프리카 디자인들이 이런 큐드럼을 했는데 큐드럼이 굴리는 이유는 Q처럼 생겼기 때문이고 특성은 뭔데? 이것은 악기가 아니고 뭔데? 통인데 Capacity가 어떻게 된다? Capacity가 이렇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여기 동그라미 부분이 마치 뭐 같으니까? 악기가 있으니까 Can be 뭐하고 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뭐 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렇죠. Lift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리프트 하지 않고 캐리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자, 이제 앞으로 큐드럼을 비롯한 반영품이 나올 텐데, 우리 삶을 더 편안하게, more comfortable하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people in need를 help 해주는 invention인지. 답은 다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comfortable하게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합니다.
Well, many people, especially in Africa, live far from clean water. 그래서 여기에 특히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산다라는 말로부터 이 뒤에 나올 발명품이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는 발명품이라는 얘기가 벌써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워러, 어디에 사는 아프리카에 특히 뭐 다른 분들도 있지만 특히 아프리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게 클린 워러를 얻을 수 있도록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걸 발명품이다.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 보이시죠? 그쵸?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파프로의 반대말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몸으로부터 멀리 몸으로부터 가까이에 이런 말들 있죠. 그 다음에 they have to walk many hours to get water. 개인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그렇지. 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투구정사 여기 두개 걸어 이건 벌써 대답했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물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의도를 나타낸 투구정사니까 in order to show it is why에 대한 거다. 그 다음에 대에 대한 질문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뭐 하는 대신이요? 뭐 할 수 있니? 설명할 수 있니?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왜 중요한지 굳이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 매우 높은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표현 방법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의문성의 주어를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 아시죠? 네,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다?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다? 물이 어때서?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죠. 하긴 하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소에 대한 얘기 접속부사죠. 원래 소는 접속사기 때문에 아니고 이 말고 이런 거랑 이런 거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암기해야 할 주요 수고 뭐 come up with 됐습니다. come up with. 오케이. 그 다음에 같은 표현. 같은 표현은 되게 많네요. 그쵸? 시로 시작하는 것도 뭐 괜찮을까? 그니까 M으로 시작하는 간단한 거 뭐든 됐거든요. 됐습니다. 네? 보완해내다, 생각해내다. 그래서 아프리카 디자이너들이 발명품 하나를 보완해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이 세 단어 중에 하나를 비우든가 아니면 통째로 비우든가 해서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아둬야 되는 수고예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왜 큐드럼이라고 했는지 설명이 나오죠? 왜 큐드럼 했지? 그거는 물린다. 얘는 더 뭐라고 더 큐드럼 Because it looks like the letter Q.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오네요. 이는 당연히 더 큐드럼 대신 왔겠죠. 더 큐드럼 is called the 큐드럼. 큐드럼은 큐드럼이라고 불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퀴즈를 제거하고 바꿉니다. 아 얘를 빼고 싶대. 아 그 말이구나. 얘를 빼고 싶대. 됐습니까? 얘를 빼면 뭐가 안되지? 수동태가 안되네. 퀴즈를 빼라는 얘기는 이 문장을 뭐 만들어라? 능동태 만들어라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퀴즈러닝 이유는 이게 나오죠. 레터 Q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because 뭐 이건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이건 주 일용. 그 다음에 묻고 답하기 문장에서 머릿속에 정보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it can be rolled에 be를 빼보세요. 그러니까 it can be rolled like a wheel. 그 다음에 contain과 container 비교할 거고요. hold하고 같은 말. hold하고 hold가 이렇게 담아놓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같은 말들 어휘. 그 다음에 뭐 입추고요. 입추는 당연히 뭐 더큐드럼이 있고요. 더큐드럼 덤비런을 할 거고요. 그래서 글자 Q에는 동그라미는 무엇을 형상화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짝대기는 무엇을 형상화하는 것을 영어로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됐습니다. 네, 큐드럼에 대한 팩트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스로 이어주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생략된 말? 뭐죠? Many people, especially in Africa, live far from clean water. 에서 생각한 말은? 어? 후? 어디에? 여기,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Who lives?
who live. Many people who live in Africa.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인데, who live especially in Africa. 특히 어디에 살고 있는, 특히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live 대신에 아프리카에 있는 해도 되니까, who are도 가능하겠죠. 맞습니다. Many people who are especially in Africa live far from.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얘 형태는 당연히 live. They live far from the water. People이 they니까. Okay, far from의 반대말이 뭐죠? Near. 그렇죠. Near. 그럼 near하고 같은 말이 뭐죠? C로 시작하는 close? Close만은 부족하죠. Close to죠. 그렇습니다. Okay, 뭐뭐로부터 멀리 far from. 뭐뭐 근처에 near. Close to. They don't live near clean water. They don't live near clean water. 그들은 근처에 깨끗한 근처에 살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they는 어디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어디에 사는 사람들? 깨끗한 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 일단 people.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 Who live far from clean water. 해도 되고, 살다 live, 살고 있는 living. 그래서 people who live far from clean water. 또는 people living far from clean water. 그렇습니다. 깨끗한 물로부터 멀리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걸어야만 되겠지. How long? Many hours. Why? To get water. 이거 똑같으면, how long? 자,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뭐지? 무슨 말로 바꾸면 그들은 걸어야만 합니까? Do they have to walk? 그렇습니까? 그들은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 동안 걸어야만 합니까? How long do they have to walk to get water? 그렇습니까? Many hours. 그렇습니까? 그래서 물을 얻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why에 대한 대답 부사적으로 그렇습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problem is that water to have to lift and carry on. 뭐 하는 데시지? 법 만드는 데시죠? 그렇죠? 생략할 수? 없죠.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고 뭐로 쓰이고 있어? 보호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다 보호가 뭔지 다시 얘기합니다. 물이 너무 무겁다라는 것이다. 것이 것이다 됐죠? 그럴 때 뭐 명사가 보호됐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 뜻은 당연히 뭐 위치 딴 걸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네, 다른 표현 방법. 일단 뭐 이거 접속사니까 치우고. 그렇습니까? 물이 매우 무겁습니다. Water is so heavy. 그래서 that they can't lift and carry it a long distance. 아, 네. 어? Water is so heavy that they can't lift and carry it a long distance. 맞잖아. 두 문장이잖아. 어, lift and carry는 뭘 필요로 해? 목적어 필요로 하잖아. 그 이슬 모래 주머니 시야. water. 밑에 전혀 못 따라오지. 자, 물이 매우 무겁다. water is so heavy. 그래서 that. 자, 이제 that이 왔으니까 주어 동사 써야지. 그럼 주어 여기 쓰는 건 뭐야? day나 day. day를 쓰고, 그다음에 들고 운반해 못해. 그러니까 that they can't lift their own carry. that they 추추 오버가 못해. 어? 그래서 that they can't lift and carry 무엇을? it water is a long distance. 됐습니까? The problem is that water is so heavy that they can't lift and carry it a long distance. 뭐 이외에도 뭐 비코드나 수업 써도 되겠죠. 그건 아시죠. 수업금 나왔습니다. 오케이. 의미상의 주어를 그래서 내가 이걸 so that 부분부터 해본 이유는 여기에 몰라도 된다. water is too heavy for them to lift and carry.
그 다음 누구로서는 for them, 포커스 목적격 의미상의 주어죠. 이렇게 너무 빠르냐? 괜찮죠? Or is it so heavy that they can't lift and carry it a long distance? 그래서 누가 뭐해서 물이 너무 무거워서 장거리를 들고 이동할 수 없는 어려움을 people who live far from water 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 is the problem? 그래서 문제가 뭐니? 그렇습니다. What is the problem? Water is too heavy to lift and carry a long distance. 그래서 묻고 답하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so 너 뜻은 이제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원인이고 그래서 그 결과 누가 뭐 했다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고 있죠. 뭐 했다 뭐였더라 some South African DNA가 뭐 했더라 came up with nation 그렇습니다. 그래서 so 대신 원래 써야 될 건 뭐였더라 뜻이 뭐야 그래서다 그래서 T로 시작하는 뭐 therefore 또 키로 시작하는 짧은 거. And. That? Then? 뭐, THN, 그때, 그래서, 그 이후에? Cause. 그쵸? 그 다음에, as a result. 그쵸. 자, 이런 것들이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 부사들입니다. 자, 앞으로 접속부사 문제는 무지하게 나온다 했어요. 특히 막 고등학교 시험지 보면 접속부사 문제 최고 한 두세 명씩 이런 게 나옵니다. 왜 접속부사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냐. 접속부사를 제대로 끼워넣으려면 전체 글의 내용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글의 순서가 이게 나왔고 여기 뭔가 여기에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네. 좀 앞부분은 원인이고 뒤에 결과야. 뭐 앞에는 뭐 설명해주고 밑에는 예를 들고 있어. 어? 뭐 설명해놓고 예를 들고 있어. 그럼 여기 들어간 접속부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 for example 이런 것들이 있는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래서 수고 같은 표현 came up with 보완해내다 같은 말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쵸? 그쵸? 뭐 했다 created 했잖아요. 그쵸? 그쵸?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쵸? invent, invented. 했잖아, 그쵸? 그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고, 모르는 거. conceive. 이제 어휘력이 문제가 있죠. conceive. 뭐 하다? 보완해내다. 디자인. 디자이너가 디자인드 했다. 이렇게 됐죠. 이건 알 거고. conceive로 몰랐을 거고. 그 다음에 device. device. 여기 C로 바꾸면 뭐지? device가 장치죠. advise는 충고하다지. advise는 충고지. 그래서 장치를 만들어내야 되죠. device. 어? 그래, 또. think out. think out은 알아두세요. thought out. thought out an invention. came up with. 그러니까 어휘력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어휘를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선생님이 굳이 뭐 듣기 평가 공부해라, 뭐 EBS 공부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가 다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나는 점수가 많이 안 떨어지고 싶다. 나 개고생 안 하고 싶다. 절대 평가 안 되잖아. 이제 아마 내 생각에 여러분이 다른 영어 말고 다른 과목도 다 절대 평가 할 거예요. 근데 내신은 절대평가가 뭐 학교마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평가라고 쉬워진다가 아니에요. 내신 그리고 내신 아니 뭐 수능으로 가는 학생들보다는 정시 학교 시험 성적과 학교에서 했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수상 경력이나 이런 걸로 가는 학생들이 앞으로 뭐 60% 70%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잘 쳐야 되는 걸 만약에 그러니까 난 내신 포기야 그러면. 내가 대학 갈 수 있는 찬스가 100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 뭘 버리는 거야? 내신 포기야. 그럼 70을 버리고 30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어? 유리하겠어? 불리하겠어? 불리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재수를 만약에 하게 되면 내신은 없죠. 그렇습니까? 정시로만 가능한 거로 재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내가 이 분명히 여러분들 뭐 중학교에 중3 성적하고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시작부터 성적은 확확 떨어지게 돼 있어. 준비를 제대로 안 해놓은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나라에서 하는 정책은 뭐 선행학습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강남에서 맨날 선행해. 막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미분 적분 풀고 앉았어. 완전 기형적인 학습이야. 그럼 좋잖아. 난 그런 학습 하기 싫어. 근데 영어는 범위가 애매한 과목이야. 뭐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초등학생은 몰라야 됩니다. 이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어휘력만큼 탄탄하게 쌓아놔야 됩니다. 예. 얘랑 같은 뜻. 그렇습니까? 보완해야. 네, 그래서 큐드럼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 뭐 큐드럼, 뭐다 유튜브로 봤죠? 큐드럼. 그렇죠? 뭐 이렇게 생긴 건 그렇죠. 뭐 이렇게 Bundle굴러다니는 holds a거. collector in a cylindrical container and not lifting and carrying it. 그래서 이게 뭐 동그라미 뭐이 부분이 짝대기 부분이죠. 그러면 동그라미는 뭘 형상하고 통이고, 그다음에 얘는 손잡이죠. 영어로 하면 얘는 동그라미 부분 뭐 컨테이너, 그다음에 손잡이 부분 H를 시작하는 그렇습니까? 핸들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is를 빼고 싶어. 그것은 불린다. 뭐라고? 큐드럼이라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가 부른다 이걸로 바꾸란 말이죠. 누가 불러요? 그렇죠. 무슨 시제로 불러요? 그래서 people call the 큐드럼 because it looks like the letter Q. 그만 형태로 바꿔봤습니다. 사람들이 부릅니다. people call. 그리고 이도 사라지잖아. 그렇죠? 누구를 불러? the 큐드럼. 아, 아닙니다. 미안. 그렇죠. people call it the 큐드럼이야. 사람들이 부른다. people call. 무엇을? it을. 뭐라고? the 큐드럼이라고. 왜냐면 문장, 오형수 문장. people call it the 큐드럼 because it looks like the letter Q. 그렇습니까? 그래서 큐드럼이 이름은 생긴 게 Q 같이 생겨서. 그래서 이게다 뜨고 싶으면 왜 Q, why is it called the 큐드럼이죠? 그래서 그거는 왜 큐드럼이라고 부르니? Why is it called the 큐드럼?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서 이 부분 it can be rolled like a wheel이죠. 그것은 뭐 되어질 수 있다? 굴려질 수 있다. 어떻게? 바퀴처럼. 그러면 여기서 B를 빼란 얘기는 누가 굴릴 수 있다 이걸로 바꾸란 말이죠. 누가 굴릴 수 있어요? 그렇죠. 또 people죠. 사람들이 굴릴 수 있다. People can call what? It. 어떻게? Like a wheel. People can roll it like a wheel.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동사 있는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봤습니다. People can roll it like a wheel. 컨테이너는 뭐 하나? 가지고 있다, 포함하다. 같은 말은 H로 시작하는 hold, have. 맞습니다. 근데 have는 좀 문법적으로 안 되는 게 있고요. 컨테이너하고 hold하고 같은 뜻이고, 컨테이너는 뭐뭐 하다에다 er 붙여서 사람 됐어요. 어떤 디바이스 됐어요. 아, 사람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막 굴러다닙니까? 아니죠. 디바이스 됐죠. 막 이런 거에 예로 쿨러, 히터 이런 거 앞에서 살펴 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홀드 같은 말은 방금 얘기했던 컨테이너든지 또는 뭐 비스입니다. 그래서 this container can be filled with 되겠죠. 채워질 수 있다. This container can be filled with 5 liters of water and the children can be rolled like a wheel. 그래서 뭐할 필요를 제거했다. 뭐할 필요를 제거했다. 이제 needs 할 필요를 제거했죠. 입스 앤 캐디 하는 대신에 그냥 뭐만 하면 돼? 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큐는 컨테이너고, 그 다음에 얘는 핸들이다. 살펴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라이트 스트로우에 대한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뭐 합성어죠. 뭐하고 뭐하고. 라이프하고 스트로우가 뭔데? 빨대죠. 오케이. 그래서 뭐 채워보겠습니다. 뭐 여기 뭐예요? 뭐 More than 아닌가요?
그렇죠, 맞네요. 5번 이상. More than 6,000 people around the world가 they가 뭐 한다? die 한다. 그래서 How often? Each day. Why? From drinking dirty water. 수거 보이죠, 여기에? More than 6,000 people around the world가 die each day 한다. Why? From drinking dirty water. 오케이, 그래서 뭐 제기입니까, 지금? 문제 제기. More of life, more of inventing life straw. Motivation of inventing life straw. Motivation이 뭐였어? Motivation이 뭐였어요? 공기였죠. 그렇습니다. Life straw를 발명한 이유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problem에 대한 솔루션에서 뭐가 나왔다? The life straw can save them. 댐 뭐 대신 왔겠죠, 그쵸?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뭐 하는 사람들 대신 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The life straw can save them. 그래서 일단 it looks like a big straw. 아까 뭐 하고 비슷하게 앞에 나왔던 거랑 생김새를 얘기하고 있죠. 아까는 생김새가 letter Q처럼 생겼고 이번에는 뭐처럼 생겼대요? 그렇죠. Big straw. 그렇습니다. 오케이, 뭐 들어가네요? Surprisingly. 접속 부사죠, 또. 놀랍게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놀랍게도? 자, 여기 뭐 들어갈래? 찾아라는 건 당연히 어디를 봐야 돼? 이 뒷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왜 놀랍게도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It can feel. It can filter. Why? Up to 1,000 liters of water. It can filter up to 1,000 liters of water and can be used for up to 1 year.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urprisingly 빨 때 우리 몇 번 쓰고 버려요? 한 번 쓰고 버리죠. 그렇죠. 근데 얘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최대 몇 년까지? 1년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000리터에 부리면 1000리터라고 안 하고, 그렇죠? 뭐라 그랬는데? 1톤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렇습니까? 1000리터면 1000kg일 거고, 1000kg이면 1톤이죠, 1톤. 빨대로 몇 리터의 물을, 1톤의 물을 뭐 할 수 있다? 정수시킬 수 있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죠? Surprisingly. 그렇습니까? 접속부서 뭐 들어가는지는 암만, 여기 암만 봐봐라. 여기를 보세요, 제발. 그러니까 왜 surprisingly가 들어가는지, 왜 thankfully가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ife straw removes. 나 life straw가 뭐였는데요? removes. 그래서 무엇을? almost all bacteria and viruses. 뭐로부터? from dirty water.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캐리하는 방법이죠. 휴대 방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children can wear it 어디다가? around their neck and change. 그렇죠. change 되고 T로 시작하는 그렇죠. turn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change dirty water 또는 turn dirty water. 네, A를 B로 바꾸다. 그렇죠. into clean water. 언제라도 at any time. at that time은 그 당시에고요. 언제라도 at any time. 그 예, 그래서 내용과 뭐에 대한 소개다? life straw에 대한 소개다. 그래서 life straw를 inventing한 motivation 동기는 뭐다? more than 6,000 people. how many people? 6,000 people. 아, 6,000명씩 전 세계적으로. 아, 운동장에서 6,000명 아니라 다행이네. 전 세계적으로 6,000명 이상이 뭐한다? 다이한다. 그쵸? 얼마나 다이? 매일마다. 그니까, 매일 6,000명씩 죽는 건 없는데, 일주일이면 엄청난 양 사람들이 죽는 거죠. 한 달, 1년이면. 그니까, 우리는 생각도 못 했는데, 물 먹고 배탈 나서 뭐 한다는 얘기야? 죽는다는 얘기죠. 그쵸? 뭐 때문에? from drinking, 너네 뭐라 그랬다. 더러운 물 마시고 콜레라나 이질 걸려서 죽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발명의 동기고 그래도 만들어낸 거가 The life straw can save them. 뭐 할 수 있다? 그들을 구해줄 수 있다. 그들 뭐 먹고 뭐 하는 사람들 더 이걸 먹고 죽는
더리 워러 먹고 죽는 사람들을 썰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여기에 스트로가 붙은 이유입니다. 빨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it looks like a victor. 생김새가 이렇고 그 다음 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 몇 톤이나 1톤이나 얼마 동안이나 1년 동안을 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it looks like a victor. It can filter. 이거 아이로 시작하는 필터의 뜻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된다는 거예요. 여과 장치 또는 여기서는 여과하다, 정중하다. 업투의 뜻은 뭡니까? 그렇죠. 최대 얼마 얼마까지 좀 이따 같은 말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1000m까지의 물. 그리고 it can be used. 그래서 누군가 있는 수동태 나왔죠? 자연 배워질 수 있다. for up to 최대 몇 년까지? 몇 년까지 쓸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서는 뭐 일단 뭐 생김새가 왜 그런지 했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얼마다? 1년이다. 그 다음에 필터하는 용량이 얼마다? 1000m다. 그 다음 부분, 얘가 하는 펑션이죠. 펑션. 펑션이 뭐예요? 기능이 뭐예요? 어떤 펑션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life straw가 뭐한다? remove. 이름으로 같은 말 세 단어로 되고 얘기하겠죠. 그렇습니다. 제거한다. 무엇을? 거의 모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얘가 뭘 일으켜? 그렇죠. 영어로 뭐? disease. 그렇죠. disease를 cause 하는 애들이죠. 그렇죠. 애들이 질병. 얘들 때문에 뭐 하는 거야? die. 코메라 1이라고 쓰는 말이에요. 제거입니다. 뭐 이렇게 from? 여기 보면 A로부터 B를 제거하다가 보이죠. B로부터 A를 제거하다가 보이죠. 여기까지 이제 한 토막이고요. 할 수 있는 펑션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많이 필요한 애들은 주로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이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막 논다고 뭐 말할 때 아무리나 막 퍽퍽 먹다가 돌려서 준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른들은 그나마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다이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친들은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더러운 코메라 걸리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할 수 있어? 착용할 수 있는 거죠. 어디다가? Around their neck. 그래서 뭐 하기 간편하다? 휴대가 간편하단 말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막, 뭐 따로 주머니 같은 거, 뭐 이렇게 넣어야, 애들 뭐 바지도 제대로 없고 막 다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넣어놨다가 쑥 빠지고 이러면 아깝겠죠. 그렇죠? 뭐 엄마가 다시 안 사줘 말이겠죠. 그렇죠? 휴대폰 이러면 다시 안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around their neck, 목에다가 내려다니면 목에 내려다니면 진하게 끼어 놀다가 못 마르면 꼭 빨대 꼭 빨아 맞으면 말이죠. 오케이, okay. and 저 하는 기능 change dirty water into clean water. 자, at any time의 뜻은 언제나, 언제든지. 자, 그래서 놀다가 목마를 땐 언제든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준다. 자, 오케이,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거. 그래서 왜 life straw이다? 뭐를 구하는 straw이다? life를 구해주는 straw란 말이죠. 궁금하면 검색해 보시고요. 좋습니다. 여기서 보라는데 좀 더 관심도 없고요. 오케이, 월드는 뭐 뜻이다? 뭐뭐 이상 같은 말로 오로 시작하는 오버를 바로 대표했고요. 자, 다이는 왜 다이즈도 아니고 그렇죠? 다이즈도 아니고 왜 다이냐? 안 만들어봤다. 데이 다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신호가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뭐 다이 each day from drinking water.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호는 뭐 다이 from 뭐 때문에 죽다니까 뭐 때문에 죽다 다이 from. die from 뭐, malaria, die from cancer 이렇게 쓰이겠죠. 죽음의 원인을 얘기하고 싶을 때 전사 뭐 쓴다? from 드링킹 dirty water. 그 다음에 drinking 당연히 뭐 동 원사겠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시는 것 때문에야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because of나 for 쓰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die from 뭐 수고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밑에 나오는 life straw를 뭐한 뭐 인벤팅한 motivation 동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정부에서 뭐 다음 중 위크를 읽고 사실이 아닌 것은 뭐 이거 1년에 6,000명씩 죽는다 이런 거 아닌 거 알죠? 딱 뻔하게 보입니다. 매일 6,000명 이상이 죽는 거야. 그렇습니다. 오케이, 더러운 물 마셨어. 아프리카에서는 뭐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뭐 이렇게 바꿔놓으면 안 돼. 전 세계에서 2,000명씩이야. 이런 정보, 뭐 뻔히 보이는 정보인데 발견 못하면 안 돼. 위클리포 뭐 사실인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일 때.
그래서 the lifeguard can save them. 그들을 구할 수 있대요. 그렇죠? 그럼 그들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뭐 하는 사람들? 죽는 사람들이죠. 뭐 해서 죽는 사람들? 졸업을 마셔서. 그렇죠? 그러면 뭐? People이죠. People은 people인데 뭐 하는 people? Who die? Dead die. 또는 dying from drinking dirty water. 그렇습니다. People who die from drinking water. 이렇게 되는 거죠. 드링킹 워터 먹어서 죽는 사람들을 뭐 해줄 수 있다? 그렇죠. 뭐 해줄 수 있다? 목숨을 구하다는 뜻의 save. 그래서 life story looks like a big show, surprising the lead. 접속 부사. 놀랍게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1톤이나 뭐 1년이나 한 번씩 버리는데 어떤 어때 이런 사실이 어떤 사실이야? 놀랍습니다. Surprising the lead한 사실. 오케이. 그 다음에 필터. 아, 이 업투는 최대 얼마 얼마까지니까. 그렇죠. 같은 말은 뭐? over, over 뭐뭐 이상이지. 어? 이 업투가 뭐뭐까지야. 넘지는 못해. 뭐뭐까지. until은 시간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에이, up to 같은 말은 at and most, maximum. up to는 최대 얼마 얼마까지라 뜻이고, at most, 최대한, 최대, at most 1000 liters of water and can be used at most 1 year. 최대. 그러면 최대는 올라가봤자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반대로 이렇게는 뭐지? 우리말로 뭐라고 해? 최소한이라고 해요. 최소한은 뭐예요? 그렇죠. 이제 기억나셨네요. 그렇습니까? At least. 이어가지고 나는 라이프 스트로 1년 반 사용했어. 아, 1년 반 줘.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는 난 라이프 스트로로 1001kg 아니 1001리터 정수했어. 안 세산 말인 거. 그러니까 최대 1000리터고 최대 1년. 그래서 필터 할 수 있는 용량 capacity. 그렇죠? capacity 나와있죠? capacity 뭐예요? 용량. 그다음에 duration 나와있죠? duration. 그래서 duration 뭐? 내구 연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B를 제거하면 뭐 이거 조동사이든 수동태를 바꾸면 누가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다. People can use what? It. People can use it for up to 1 year. 여기 for는 동안이야. 동안. 최소 1년 동안. 여기 for 올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 시간 단위. 뭐 이런 건 중2학, 중2때 많이 했던 건데, 중3때도 꼭 다 오더군요. 그니까, 뭐뭐 동안, 최대 1년 동안, 2월이에요. So, 필터의 뜻은, 일단, 명사로서는 뭐, 여과기, 여과장치, 동사로서는 뭐 하다, 여과하다고, 여기선 여과하다니까, 영역풀이는 제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뭘 제거하는 거야? 뭔가를 제거하는 거지. 그치? 뭔가는 뭔가인데, 어떤 뭔가를 제거하는 거야? 그렇죠. 나쁜 거, 더러운 거, 이런 거. 그래서 영역풀이는 당연히 뭐겠다? remove something dirty. 됐습니다. 그래서 필터의 영역풀이를 remove something dirty.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더러운 어떤 것을 제거하다가 필터죠. 글 내용 파악. 어떻게 생겼어? big straw.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은 뭐야? filter up to 이거. 전기기능. 됐습니다. 사용기한은 얼마야? 최대? 2년입니다. 이런 것들을 묻고 타. How long can it be used? 이게 답 붙여주는 뭐야? How long can it be used?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되어질 수 있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거 없는 것을 파악하라는 문제에서 한글로 나오면 땡큐 한데요. 영어로 나올 수가 있잖아.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시험에 엄청 나왔구만. 어? 기억 안 나지? 지난 시험 문제에서 내가 특징으로 딱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특징이 뭐였냐면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묻는 문제에서 그동안 한글로 쭉 여겨봤더니 영어로 다 나와있었어요. 기억 안 나시죠? 어? 다시 보여줄까요? 받고 있는데? 영어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영어로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윗글까지. 오케이. 그래서 라이스로가 리무브도 한다. 리무브 뭐 하다니까? 제거하다니까? 같은 말 뭐? get rid of. 그쵸? 그 다음에 같은 말은
필터 분명히 나왔던데요. A light stroke filters in almost all bacteria and viruses from the water. 같은 말들을 듣고 이제 우무하고 필터하고 비슷한 뜻으로 쓸 수가 있겠죠? 무슨가? A를 제거하다. Remove A. Filter from B. Take away 되겠네요. Take away 하면 되겠죠. Take away.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건 상식으로 박테리움과 박테리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첫 화면 얘는 children이고 얘는 child란 말. 얘가 child고 얘가 children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 말은 얘가 단수고 얘가 뭐다? 복수다. 그냥 뭐 그런 말은 데이텀, 데이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불규칙 복수형이란 말이에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발명품의 핵심 core function이 나와있죠. most important function은 뭐다? Remove the almost all bacteria and viruses from dirty water. 아, 그래서 뭐 할 수 있겠어? Can save lives 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portability죠. portability 뭐 휴대성이죠. 휴대성. portability. Where you are in America. 이거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에서 at any time. 여기 뭐 부정적인 거나 낮이 없죠. 묻지도 않죠. 그래서 어떤 때라도 됐습니다. at any time. 어떤이란 뜻이 없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change하고 같죠. change. turn A into B, change into B.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은 여기에 생략된 말은 얘의 형태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얘의 형태. 왜 turns가 아니고 turn이 아니고 children이 생략됐습니까? 됐습니까? 얘는 왜 turn이라는 형태냐? 왜 children turn입니까? 아니다. children can이니까. children can turn입니다. 됐습니까? they can turn. They can wear, they can turn. 빨리 끝내달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dirty water를 주어로 바꿔보자. dirty water를 주어로 바꿔보자. 그러면 여기 앞에 they can, 원래 they can turn dirty water. they can. dirty water가 뭐 되어줄 수 있다? can be turned. what? into what? into dirty water by? by? 됐습니다. Dirty water can be turned. 그렇습니다. 조동사 있는 수동태. 이 부분을 수동태로 바꿔주세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문제겠죠. Dirty water can be turned into clean water at any time by children. 오케이. 그 다음에 liquid glasses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점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점점 시간이 없습니다. 제발 복습하시고요. 됐습니다. 왜냐, 이제 시험이 시작됩니다. 네. 1과부터 곧, 1과부터 그동안 했던 것도 꼼꼼하게 복습들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